네, 여러분, 요즘 너무 많이 힘들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. 정말 실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.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찬양을 통하여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그 약속 붙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. 네, 오늘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요.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 찬양입니다.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.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,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. 일어나 걸어라.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.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.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.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. 일어나 걸어라.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선화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선화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.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. 이런 찬양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아멘.